안녕하십니까. 야오리입니다. 오늘도 이마트 갔는데. 이마트 자주 갑니다. 동원에서 골뱅이 물에 용 레시피? 해가지고 간편 요리 키트가 나왔는데 얼마냐면 5,280원입니다. 예, 근데 지금 2 플러스 1 행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싸게 사는데 골뱅이 물에 용 레시피.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한번 먹어보고 맛이 있는가. 근데 제가 참고로 저는 골뱅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골뱅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야부리가 먹었을 때 맛있으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올게요. 일단은 곤약국수가 들어있고 거기에 골뱅이가 같이 들어있어서 육수를 쫙 빼고 동치미 육수에다가 이렇게 한번 섞어보고 얼음은 큰 거 넣었으니까 시원하게 해서 먹으라고. 혹시 몰라 맛이 반전이 확 있을지.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섞어서 일단 국물부터 한번. 아, 국물은 물에 느낌이 약간 있네요. 식초를 좀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곤약국수부터. 이게 골뱅이랑 같이 들어있던 곤약국수입니다. 곤약국수에서 골뱅이 맛이 납니다. 식감도 비슷해요. 야, 그래서 넣나? 아,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골뱅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아직 골뱅이는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국물은 10점 만점에 한 7점? 나쁘지 않아. 식초 약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곤약국수도 괜찮아요. 비리지 않습니다. 준비를 좀 해놓고. 그거 있잖아 왜 우리 삼겹살 먹을 때 쌈을 쫙 싸놓고 술을 탁 해놓고 먹고 콱 마시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뱅이를 준비해서. 골뱅이가 고추랑 고추가 왜 괜찮은데? 이상한 이 괜찮지? 청양고추가 큰일 했네. 청양고추가 큰일 했어. 청양고추는 꼭 넣으세요 여러분. 이거 드시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국물이 물의 국물이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조금 더 여기다 첨가할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걸 또 먹어보라고 한다, 만약에 사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안 사 먹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골뱅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먹어보니까 한 번은 더 사 먹어볼 것 같네. 아 이게 오묘하네. 오묘해. 야 오묘합니다. 한 번은 일단 드셔보시고 아마 제 느낌에 제가 골뱅이를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은 골뱅이 좋아하시고 물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을 것 같아요. 사서 드셔보시면 간편하게 물에 먹기 딱 좋은 키트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입맛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땡큐.